What's up everybody?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 제가 래피탈이라는 크루에 이제 많은 래퍼들을 언급했고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이 래퍼에 대해서는 비디오를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차피 래피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김에 이 래퍼의 퍼포먼스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래퍼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많은 리퀘스트가 있었고요. 바로 래피탈의 또 한 명의 래퍼죠. RPT Gonzo입니다. Gonzo. 래피의 영어 자막이 서비스가 되기 시작했다고 또 다른 구독자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이 RPT Gonzo가 ThầyNam이라는 곡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민지와 대화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일단 전반적인 컨셉이 ThầyNam이라고 그걸 해석을 해보니까 TeacherNam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자신이 힙합이라는 학교에서 이제 선생이라면은 이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 올드스쿨 바이브를 학생들한테 보여주겠다. 선생님이 이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나의 실력을 잘 느껴보도록 해라. 약간 이런 바이브의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비트가 랩비에서 그 지금까지 트렌디한 음악들만 계속 있었는데 100% 90년대 막 먹퉁 힙합이라고 얘기하는 둔탁한 힙합이라고 얘기하는 붐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올드스쿨적인 느낌으로 비트를 가져왔어요. 저는 약간 이게 웨스트코스트 있죠. 웨스트코스트 웨스트코스트 느낌이 좀 많이 나는 비트였던 것 같아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웨스트코스트 중에서도 크립스 래퍼들이 이렇게 크립워킹 하는 거 있죠. 댄스가 크립워킹이 생각나기도 하는 그런 비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미파이널에서 선보이는 곡들 중에는 저는 RPT 곤조의 곡이 굉장히 좀 이채롭고 이런 음악들도 세미파이널에서 한 번은 소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RPT 곤조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해요. 다른 래퍼들 뭐 RPT MCK라든가 RPT 오리진이라든가 이런 래퍼들에 대한 이제 부분은 제가 많이 느끼고 있지만 RPT 곤조라는 래퍼는 사실 좀 저도 처음 접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그가 누군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PT 곤조의 ThầyNam 리액션을 보도록 하죠.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영어 자막 있으니 너무 좋구나. 본인을 TeacherNam이라고 해석을 하나 봐요? 아니 되게 웃긴 게 꼬마이들이 이렇게 옆에 나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비트 느낌 자체가 뭐 제가 미국 힙합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런 복장 있죠. 웨스트코스트 힙합의 약간 클래시컬한 복장 중에 뭐 디키즈 의류 같은 거 있죠. 컨버스 척 테일러 같은 거 신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퍼포먼스를 하면은 그게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랩으로 있죠.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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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있죠. 오 이런 거는 이제 올드스쿨 래퍼들이 많이 쓰는 랩의 어떤 플로우 중에 하나죠. 아까 민지와의 대화를 보니까 자기는 약간 리듬도 약간 슬로우 리듬, 슬로우한 리듬에서 좀 자신의 스킬을 보여줄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괜찮은데요? 계속 보죠. 꿀벌보다 열심히 일한다. 약간 펑키한 느낌의 공연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마음에 드는데요. 웨스트코스트 바이브가 물씬 느껴져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비트. 선생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공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랩비엣의 특유의 그 컨셉에 맞게 도운적인 의미의 힙합 곡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알겠어 이제. 오히려 저기 꼬마 댄서들이 임팩트 있게 잘 추는 것 같은데? 이렇게 추임새를 해야 될 것 같아. West side. 뭔가 약간 이렇게 흐느적한 분위기로 레이백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꽤나 신나는 공연인 것 같아요. 우. 벌서스가 어찌됐든 이제 테이지랑 1대1로 붙는 세미 파이널인데 제가 또 테이지의 리액션 비디오도 만들 예정이기는 합니다만 곤소와 민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말하는 느낌이나 생각하는 게 굉장히 힙합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힙합이라는 그 음악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래퍼들 중에도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그냥 평범하게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내가 힙합 음악에 심취해가지고 모든 얘기하는 모션이나 뭐 에리투드나 이런 마인드셋이 그냥 힙합에 맞춰진 사람이 있다고. RPT 곤조는 뭔가 모든 자신의 마인드셋이 힙합으로 맞춰진 사람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보였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적들이 있었거든요. 진짜 옷도 정말 크게 입고 되게 껄렁껄렁하게 길거리를 걸어다니던 옛날 시절들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 되게 좀 재밌었어요. 목소리 자체가 약간 좀 중후하고 좀 낮은 목소리인 것 같아서 곤소의 말대로 올스쿨 비트라는가 더 나아가서는 붐뱁 같은 음악들도 만들면 좀 재밌을 것 같아. 약간 이거는 좀 느리지만 조금 템포가 빠른 붐뱁 음악을 가져온다면 그것도 저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곡이었어. 다들 막 임팩트가 세서 막 강렬한 느낌을 많이 보여주는데 건소는 조금 펑키하게 좀 접근하는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